안녕하세요. 정소영의 아젠다 제5강 마르크스주의 세계관 시간입니다. 마르크스주의는 우리가 막시즘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이런 단어들과 혼용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 마르크스주의적인 사상을 가진 사람들을 우리가 좌파라고 부릅니다. 마르크스주의는 말 그대로 칼 마르크스라는 철학자의 사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르크스주의 세계관을 알아보기 전에 도대체 이칼 마르크스라는 사람이 무엇을 가르쳤는지에 대해서는 간단하게나마 좀 알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1818년에 태어나서 1883년에 죽은 이칼 마르크스는요, 유명한 변증법적 유물론과 경제 결정론이라는 것을 주장했습니다. 변증법적 유물론이라는 것은 이 역사라는 것이 물질 세계에서 어떤 명제들 간의 갈등을 통해서 진화 발전한다는 것이죠. 그 발전 과정이 정, 반, 그리고 종합, 합이라는 이런 변증법적인 과정을 거친다는 것이 바로 변증법적 유물론입니다. 한편 경제 결정론이라는 것은 생산수단을 소유한 부르주아와 그렇지 못한 노동자 계급인 프롤레타리아 간의 경제적인 갈등과 투쟁이 역사상 일어나는 이런 모든 현상들을 결정하고 설명해 준다는 그런 이론입니다. 다시 말하면 물질 또는 경제라는 하부 구조가 인간의 의식, 정치, 법률, 문화 이런 상부 구조를 결정한다는 내용이죠. 또 하나 기억해야 될 단어는 사회주의입니다. 카를 마르크스가 직접 내린 정의에 의하면 사회주의라는 것은 사유재산 제도를 철폐하는 것을 핵심 사상으로 합니다. 그리고 이 사회주의가 국가적인 차원에서 실현이 돼서 궁극적으로는 모두가 평등한 공산주의 사회가 되는 것, 심지어는 국가조차 필요가 없는 그런 유토피아가 되는 것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칼 마르크스에게 사회주의란 공산주의라는 이상향을 향해 가기 위한 중간 단계를 말하는 것이죠. 그럼 이제부터 우리가 줄기차게 물어온 세 가지 질문을 이 마르크스주의 세계관에도 한번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 하는 물음이죠. 마르크스주의는 세속적 인본주의와 매우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인간 간의 측면에서는 두 가지 세계관 모두 무신론과 진화론을 큰 축으로 하고 있습니다. 마르크스주의 세계관에서도 인간은 진화하고 변화하고 발전하는 그런 물질적인 존재입니다. 세속적 인본주의와 다른 면이라면 이런 인간의 진화 과정 가운데 계급의식도 함께 들어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이런 인간 세상의 문제는 왜 발생하는 것일까요? 마르크스주의 입장에서는 인간의 역사를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와의 갈등 구조로 파악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대결과 갈등 때문에 억압과 소외, 그리고 착취와 같은 현상이 일어난다고 설명하는 것이죠. 즉, 부르주아, 또 기득권자, 이런 사람들이 경제적인 생산수단과 그 열매를 독점하기 위해서 노동자 계급인 프롤레타리아를 억압하고 착취하는 것. 그래서 프롤레타리아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것에서부터 소외되는 것. 그래서 불평등이 심화되고 영속화되는 것이 인간 세상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특히 마르크스주의에서는 종교는 아편이라고 말합니다. 종교는 절대자인 신에 대한 순종, 그리고 권위에 대한 복종을 강요해서 프롤레타리아로 하여금 현실에 순응하게 하고, 심지어는 자신이 억압당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하게 하는 이런 기득권을 유지시켜주기 위한 아주 악한 기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족하라. 겸손하라. 그리고 이 지상에서의 어떤 보상이 아닌 천국에서의 보상을 생각하라 라고 가르치고 있는 교회야말로 이 프롤레타리아 계급의 혁명성을 꺼트리는 아주 핵심적인 기제인 거죠. 그렇다면 이 세상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면 될까요? 이 세상의 문제는 소수의 이 기득권자인 부르주아들이 모든 것을 다 독점하고 프롤레타리아 계급을 억압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프롤레타리아 계급을 이런 억압과 착취에서 해방시켜주는 것을 문제 해결의 방법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각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만큼 일하고 필요한 만큼 가져가는 그런 이상적인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때 프롤레타리아 이 해방운동 과정에서는 매우 과격한 폭력을 수반합니다. 그리고 이런 혁명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수단도 정당화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마르크스주의자들은 보통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과는 전혀 다른 윤리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플로레타리아 윤리라고 말합니다.
이 프로레타리아 윤리화에서는 현존하는 사회 질서나 기득권 체제를 무너뜨린다라는 이 원대하고 선한 목표를 위해서 어떤 수단과 방법을 써도 다 괜찮고 정당화된다고 있습니다.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한다. 이것이 바로 마르크스주의 세계관에서 말하는 윤리인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20세기에 이 마르크스주의 광풍이 휘몰았을 때전 세계적으로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게 되었는지를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이 나치의 유대인 학살인 홀로코스트를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유태인 학살 사건은 쉰들러 리스트나 인생은 아름다워 같은 영화 속에서 그리고 안내 일기 같은 소설 속에서 매우 잘 묘사되고 있습니다. 이 유태인 학살 사건에서 600만 명의 유태인들이 단지 유태인이란 이유로 가스실에 들어가서 학살을 당했던 그런 사건이었죠. 이 사건은 인류 역사상 가장 치욕스러운 사건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1948년 세계인권선언문에서는 인간에게는 하늘이 부여한 천부인권이 있다. 이런 사실을 전 세계에 천명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유태인 학살 사건과는 달리 역사적으로 마르크스주의 때문에 목숨을 잃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들어보지도 못하고 또 기억하지도 못합니다. 정확하게는 알수 없지만 구후 소련 이 스탈린 치하에서는 2천만 명에서 6천만 명의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국가에 의해서 살해를 당했다고 합니다. 중국에서는 또 모택동의 문화혁명 시절에 약 4천만 명에서 7천만 명 정도 되는 중국인들이 학살을 당했다고 하는데요. 특히 홍위병을 동원해서 어린 학생들이 부모나 스승을 죽이는 그런 비극적인 일들이 발생을 했었죠. 또한 캄보디아 크메르 루즈에서도 약 200만 명의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 현장은 지금 킬링필드라는 이름으로 잘 보존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한반도에서도 북한의 김씨 3대 일가 세습 체제를 통하는 그 70년의 시간 동안에 약 300만 명의 사람들이 굶어 죽거나 또는 여러 가지 국가의 탄압에 의해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지금도 북한에는 약 12만 명에서 18만 명의 사람들이 정치범 수용소에 갇혀서 아주 짐승만도 못한 그런 삶을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 숫자를 모두 더하면 1, 2차 세계대전 때 희생당한 사람들의 숫자의 두배 정도 해당된다고 하는데요. 거의 1억 명 이상의 사람들이 공산주의 때문에 직간접적으로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다른 민족을 학살한 이 유태인 학살 사건에 대해서는 전 세계가 경악을 하면서 다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모두 함께 노력해야 한다. 이런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데, 왜이 공산주의에 의해서 희생당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아무도 말을 하지 않는 것일까요? 어떻게 공산주의 사상에서는 이렇게 인간의 목숨을 파리 목숨보다 못하게 여기는 일이 발생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그들의 세계관 때문입니다. 마크스주의, 즉 공산주의에서는 인간을 영혼을 가진 존재로 보지 않습니다. 인간을 언제든지 진화하고 변화하는 물질로 보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초월적인 존재, 신, 절대자에게서 부여된 천부인권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또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프로레타리아 윤리에서는 혁명이라는 그 선하고 이 원대한 목표를 위해서 어떤 수단도 다 정당화될 수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혁명을 수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일정한 수의 사람들이 희생당하는 것을 어쩜 좀 당연하게 여기는 측면이 있다고도 할수 있을 겁니다. 스탈린은 한 사람의 죽음은 비극이지만 100만 명의 죽음은 통계 숫자에 불과하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런 공산주의 혁명을 달성하기 위해서 수천만의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간 것이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통계 숫자에 불과하니까요. 어떤 사람들은 마르크스주의에 대해서 이상은 좋았지만 그 실행의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은 매우 순진한 생각입니다. 마르크스주의 세계관에서는 기본적으로 인간에 대한 이해가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즉, 인간의 이기심과 탐욕이 이 프로레타리아 독재 국가에서는 적절히 통제가 가능할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이것이 완전히 오판한 것이고 틀린 전제였던 거죠. 또한 이 마르크스주의 사상은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마라, 내 이웃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라 하는 보편적인 인류의 윤리와는 달리 프롤레타리아를 위해서 부르주아가 가진 것, 즉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을 폭력을 사용해서 빼앗아도 괜찮다라고 말하는 그런 윤리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함으로써 필연적으로 폭력이 동반되게 되었고요. 계급이라는 전체를 위해서 개인의 존엄성을 희생시켜 버리는 이런
마르크스주의 사상은 그 태생부터 인류의 지옥도를 가지고 태어난 것이죠. 1989년에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을 때전 세계 사람들은 이제 마르크스주의는 끝이 났다. 소련의 해체와 함께 종말을 선언했다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지금 이 마르크스주의에 대해서 다시 공부를 해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마르크스주의가 다른 색깔의 옷으로 갈아입고 여전히 우리 삶 속에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유럽의 많은 나라에서는 아직도 이 마르크스주의가 공산주의로 가기 전에 전 단계 전략으로 취했던 사회주의를 노선으로 해서 활약하고 있습니다. 특히 무상보육이라든지 무료복지 혜택이라든지 굉장히 아름다운 이름으로 개인에 대한 국가의 통제와 영향력을 확대해가는 정책을 펴고 있죠. 또한 전 세계적으로도 이 마르크스주의 사상의 핵심 개념인 해방과 평등의 이데올로기가 아주 물결치고 있습니다. 남성의 권위로부터 여성의 해방을 외치는 페미니즘도 그렇고요. 성적 기득권자인 이성애자들의 억압으로부터 해방을 추구하는 성소수자 운동이라든지 또 젠더 주류화 운동 등도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증세를 통한 이 복지 혜택의 확대, 빈부격차 해소와 결과의 평등을 얻기 위한 여러 가지 국가의 정책들도 시행되고 있고요. 또 기업을 고사시킬 만큼 강력한 강성 노조의 활동들도 우리 주위에서 흔히 볼수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뉴스에서 접하는 그런 이슈들이죠. 이런 이슈들만 보아도 마르크스주의가 아직도 우리 사회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쉽게 알수 있을 것입니다. 요즘에 많은 젊은이들이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서구 사회조차도 기성세대의 권위에 반기를 들면서 마르크스주의가 주장하는 이 해방의 이데올로기를 열광적으로 따르고 있습니다. 이 젊은이들은 현재 자신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이 다른 사람의 잘못 때문에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른 사람이란 바로 자신들의 부모와 기성세대를 말하는 것이죠. 이 기성세대, 이 기득권 세대의 탐욕과 이기심 때문에 자신들이 지금 마땅히 누려야 할 것들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희생자라고 생각하며 분노를 키워가고 있습니다. 과연 이들에게 우리는 어떻게 말해주어야 될까요? 대한민국의 근현대사, 이 시기는 결코 평탄한 시기가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은 그 시대를 온 힘을 다해 헤쳐나온 우리 부모님들의 피와 땀으로 이루어진 나라입니다. 그들의 노력으로 5000년 역사상 처음으로 배가 고프지 않은 시대, 처음으로 모든 사람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대가 열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전 세계 어디에 가서도 한국 사람이다 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는 아주 멋진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대한민국을 헬조선이라고 비아냥거리게 만드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날 대한민국에도 기득권자, 우리 부모 세대를 증오하게 만드는 마르크스주의의 망령이 떠돌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평등, 해방, 혁명. 참 매력적인 단어들입니다. 그러나 이런 아름다운 감성주의가 역사적으로 얼마나 참혹한 현실을 빚어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여전히 마르크스주의를 배우고 알고 분별해내야 할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마르크스주의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